비닐이다. 방울이 다 떨어진다. 방울이 떨어진다고요? 응. 방울이 떨어지는 건데. 처음 있는 일이네요. 자, 엄마를 보면. 네. 응? 네. 답답해요. 예. 얘만 예, 답답해. 답답해서 여기 다 오시겠지. 예. 그죠? 힘들고, 예. 뭔가가 안 풀리고, 예. 궁금하고, 엄마를 보면 답답하고, 예. 눈물이 나고. 예. 응? 엄마는 말 그대로 엄마도 절에 다니시죠? 네. 응? 절에 다녀요. 응. 엄마도 소원은 자식을 위해서만 있고, 네. 본인이 위해서도 하지만, 네. 신랑이 자리 말고 자식이 네. 제일 걱정돼. 네. 엄마도. 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좀 돌아다니시면서. 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일을 손에 놓으면 안 돼. 네. 네. 손에 놓으시면 안 되고. 네. 내내만 하지 말고. 내내만 하시지 마시고. 어? 네. 일을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응? 욕심도 많으신 분이야. 저요. 응. 욕심 별로 없는데요. 욕심이 있어. 그렇게 뭐 그렇게 과한 욕심. 과한 욕심이 아니라 네. 엄마 같은 경우는 마음도 넓고 바다 가치도 넓고 네. 엄마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가지시는데 엄마 사람이 욕심이 없는 건 없지. 네. 응? 네.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본만 하고 살자 뭐 그 정도 그거예요. 뭐 큰 기본만 살자는 네. 게 뭐 어떤 건데? 그러니까 뭐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정도가 됐을 때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품위 그 나이에 맞는 걸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뭐 돈을 벌거나 뭐 자식을 건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 레벨은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정도 별다른 건 없고 엄마가 지금 보시면 네. 막힌 지가 좀 됐어요. 네. 막혔다는 것은 네. 고민거리도 많이 생기고 네. 생각할 거리도 많이 생기고 네. 응? 그리고 뭔가에 풀나는 실망이가 이제 답답함이 많이 느껴져 엄마. 네. 응? 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올해 나쁘지 않아요. 올해요? 응. 상반기에는 좀 괜찮은데 지금 조금 하반기 접어들면서 좀 힘이 들어가지고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돼. 네. 하반기 쪽에서 네. 지금 하반기가 접어들었잖아요, 네. 엄마. 네. 그러면서 조금씩 막 조금씩 답답함이 네. 엄마가 답답함이 본인이 느낄 정도로 비춰지잖아 지금, 그죠? 네. 네. 근데 하반기가 끝날 무렵 되면 풀려요. 응? 근데 그때까지만 네. 해서 네. 고비만 좀 넘기시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문서가 보여. 문서요? 응. 문서란 뭐? 지금 문서 말하는 거 문서가 하나만 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혹시 무슨 일이에요? 뭐 영업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거를 잃어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니까 수당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판매 같은 거예요? 판매는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 직업 아니고 말하기 좀 네, 그러네요. 좀 그래요. 그래요. 네. 거기에서 뭐 사인 받아요? 네, 뭐 사인은 항상 받죠, 저희가. 그러니까 문서가 많이 보인다고. 응? 네. 근데 그런 쪽에서 하시는 직업은 맞는데, 네. 엄마도, 엄마가 보시면은 엄마도 품위가 있고, 네. 엄마를 딱 보면 품위가 있고, 엄마도 말 그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응? 재간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같이 보는 아들도 네. 마찬가지야. 근데 이 아들은 네. 엄마 부모의 품에서 일찍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네. 더 커. 네. 응? 걔가 이제 고3, 지금 고2거든요. 네. 이제 고3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를 이제 보낼, 이제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좀 좋은 학교에 진학이 될 거, 그게 될런지.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내 아들은 참 잘 났다. 아들이요? 응. 뭐 성품은? 응. 네, 성품은 좋습니다. 내 아들은 네. 좋은 대학에 갈란지 안 갈란지가 아니고 네.
엄마가 봤을 때는 아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공부.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놀 때는 확 또 놀고 또 공부하면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뭐 다 제껴놓고 또 공부하는 데만 또 집중하고 근데 엄마가 보내고 싶어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가 관련된 학과가 지금 체육이거든요 네, 체육 쪽 예, 그 관련된 학교도 가려 하거든요 서울 쪽으로 보내야 되냐 아니면 부산대 부산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보내요. 근데 이제 서울 쪽 보내면 또 이제 학비만 모으면 또 이제 때려 보내니까.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네. 엄마는 고민이 많다고. 아니 이제 생각이 그, 많고. 이제 그건 이제 지가 많이 걸리면은 뭐 보내야 되는 거는 마땅한데. 이 아들 뒷받침해 줘야 되는 아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지금도 뭐 지가 필요로 한 거는 다 지원 10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버릇 나빠지실까봐. 이 고등학교 때가 그렇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엄마가 적극 다 지원한다니 필요한 거, 이 뭐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다 해줄 테니까 네. 뭐 공부에 관련된 거나 네가 필요한 부분 그 말을 해라 이제 제가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들 지원해 줘서 아들을 멀리 보내서 네. 아들은 그렇게 크게 해야 돼 쟤하고 같이 사는 게 별로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서울의 한양대학교, 네. 한양대나 그 한양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부산대학교 이제 공립, 아 공립 보내서 좀 저라도 조금 편하게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 지가 이제 차 위에 또 결혼해야 되니까 그걸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데 만약 서울로 가면은 또 학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또 생활비면 또. 그게 그런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산보다 서울이 맞아요. 서울에. 네. 제 지금 생각을 지정된 학교는 한양대거든요. 네. 한양대를 갈 수 있을지. 가요. 한양대는 올 실기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도 좀 해요. 네네. 그러니까 공부도 좀 이제 공부 내신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좀 지가 어느 정도 근데 내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였는데 네. 거기에 못 미칠 때가 있어 한 번씩 네 그렇죠 응?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네. 한 개 짚으면 끝까지 물고 가는 스타일이고 네. 근데 응? 얘가 체육 쪽이 맞아요 체육 쪽에서 지금 다른 걸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도 이제 만약에 체육 쪽으로 안 가면 이제 일반 학과를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얘는 이제 공부가 조금 되니까. 근데 이제 체육이 이제 더 지한테는 유리하니까 이제 내신도 되고 지가 몸으로 하는 것도 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지가 또 즐겨.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사주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움직이면서 네.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육이 잘 풀리면은 또 그거 하지만 또 못 풀리면은 직장으로 이렇게 연결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육 쪽으로도 좀. 얘는 풀리겠는데 조상님들이 많이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고민이었고. 오늘은 제가 손님 중에 네. 다들 사례자님 중에 전부 조상 때문에 화가 났는데 본인 집은 화가 안 납니다. 그래. 어머니 집은 아, 그래. 화가 안 나고 네. 조상들이 돌봐주는 집안이 많고 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네. 하반기 때 안 좋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도 굴곡이 있는 삶을 사셨잖아 사셨기는 응?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크게 나빠지는 거나 뭐예요 왜 조상님들 뒷받침을 해주는 집안이라서 그래 응?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아까 전에 엄마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뜸들였잖아요 그 욕심이라는 게 욕심이 막 많은 사람이 아니고 네. 제 말은 엄마가 그 뒤에 뭐가지고 내가 생각이 아까 많댔죠. 그거랑 종합해 보시면 돼. 엄마의 생각에서 그것 또한 엄마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가족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고 내 자식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고 나 역시도 지금 하는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에서 욕심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욕심을 부린다는 사람들은 딱 겉보기에 표가 나요. 그러면 내가부터 짜증을 냈지. 근데 엄마를 보면 짜증은 안 나, 화도 안 나고. 그러니까 조상님들은 잘 엄마도 비는 공덕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 집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쪽 집안도 마찬가지야. 네. 시댁 쪽도 네. 비는 공덕이 다 있는 집안이시란 네. 말이에요. 응? 네. 근데 조상님들이 다 뒷받침을 해주고 이 아들 장남 자손 같은 경우는 네. 뒤에서 네.
딱 안아주시는 계시는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 네. 크게 다칠 것도 작게 가려만으로 네. 막아지고 네. 응?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그래. 응? 네. 고민도 하지 말고 응? 이런 데 보러 네. 다니지도 말고 네. 응? 이런 데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은 네. 본인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 한길 흘리는데 네. 본인은 흘리지 않아. 아, 맞아요. 저는 생각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 할머니가 네. 오시자마자 이런 데 안 다니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한 거 있고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응? 아까 말 그대로 응? 하반기 끝무렵 좀 가면 또 풀려요. 네. 응? 지금은 지금 제가 뭐 상반기 때까지는 어쨌든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실적을 계속 맞췄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최대 역대급으로 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일을 안 해서 저런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니까, 해도 안 되고 이제 회원 그 사람들과의 그것도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뭔가 이게 박자도 안 맞고 핀트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초반에 잘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목표가 이제 다 왔는데 지금 제 손에 지금 그 이제 조금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 손에 지금 명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라올 명단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조금 굴곡이 있는데 그게 하반기 끝무렵쯤 되면 엄마 풀리는데 그래도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의 자리에서 응? 밑바닥을 쳤든 상승을 쳤든 응?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는 기죽진 않아요. 죽진 않은데 저는 좀 제 성격이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고. 네, 뭐. 근데 욕심 한 저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아니라 근데 일도 이제 내가 해서 또 해줘야 되는 그게 제 회사에서 저렇게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쟤는 맡기면 한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못 해놓으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막 이 그냥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내 회원들이 다 따라줘야지 네. 이제 그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일이 이제 내 계획대로 잘 뭐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억지로 지금 끌고 오는 이제 상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을 맞춰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걸 해서 맞춰줘야 돼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느냐 못 하느냐 이제 저는 그게 큰 그거거든요 제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제 월급하고 크게 그 다 맞추지 못해요. 다 맞춰야 되는데 다 맞추지는 못해요 엄마. 한 2천만 원을 회사에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 지금 나라의 시국도 시국이지만 엄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끝물조까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엄마가 무너지진 않는다고. 근데 너무 조급함을 달리면 엄마는 발등을 찍는 형국이 들어섰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사람들도 엄마를 옆 눈질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옆 눈질로 많이 보던데. 주변의 사람들이 엄마, 엄마 지금 하시는 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마 고객, 고객들, 그 다음 엄마 성사한 사람들,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를 딱 봤을 때는요, 엄마, 구설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엄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를 질투를 해서 그러는 거야. 그 구설은 뭐 여태까지 제가 어디 가면 구설, 맨날 구설, 구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한 게 엄마가 아니까. 응? 구설은요, 엄마가 잘못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질투에 지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반응할 필요 없어, 엄마.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아는 사람들 다 알아. 이제 다 평가가 이제 쟤는 말 없이 이만한다.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제가 막 하다가 그게 옆에 사람들한테 호응을 해줘야지 같이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쟤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옆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해도 홍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많이 잠잠해진 상황이거든요. 아니 점사를 보러 다니시면서 왜 내 말이 이해를 잘못해? 내가 말이 이해를 못해? 아니요 다 맞으신대요. 아니 내가 엄마 표정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내가 당신 본인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니, 어머니가 아니 잘 그 소리라는 거는 엄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 네. 엄마도 이제는 마음의 단도리를 잡았고 네, 그리고 모든 그 소리라는 것은 엄마 나 역시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았는데 손가락질 막 해요. 인상만 강하다고 해가지고 인상 안 강하신데요. TV에서는 이상하게 나와요. 본인도 이상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네. 올해 하반기 끝무렵까지만 네. 응? 조금 마음의 단도리를 좀 하시고 네. 응? 그 뒤로는 또 한숨 짓는 일은 없어. 엄마는 엄마 집에는 엄마 집도 마찬가지고 네. 응? 시댁 쪽도 마찬가지고 응? 양쪽으로서 돌봐주시는 자손들 돌봐주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엄마 행운인 거예요. 네, 행운이네요. 그죠? 네. 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뭐 이런 쪽을 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잘 나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희한하게 그냥 이렇게 딱 일이 딱 성사가 딱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고 있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많이 좀 느껴요. 그 엄마는 절대 일을 손에 넣으면 안 돼. 놓을 형편도 못 됩니다. 놓을 형편도 안 돼. 그리고 엄마도 집에만 에이. 계속 있으면 엄마도 깝깝해서 안 돼요. 집에는 못 있어요. 집에는 못 있는 성격이라. 나중에는 잘 사셔요. 아, 그래서 제 이제 직장이 이제 제 그 어깨에서 얘가 자꾸 이제 지난달에도 좀 저렇고 그리고 또 일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무 업무도 힘들고 맞아, 예. 힘드니까 지금 다른 데를 한번 오라고는 안 하는데 일단 다른 데를 한번 말을 넣어볼까. 이동수 없습니다. 이동수 없다고요? 없어요. 내년에 제가 2월에 재계약이거든요. 여기 회사하고 이제 그 하세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하신다고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에는 이제 요 회사에서 내 죄를 너무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신다는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노 하기가 그쵸 예, 좀 이제 그쪽에서 내가 노를 하면 지 살게 또 찾아간다 지 또 돈 좀 더 준다는데 찾아가네 이제 그쪽에서도 좀 그렇게 좀 지금 계시는 곳이 엄마하고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예, 뭐 잘 뭐 그거 위에서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별 불편한 건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예, 여기가도 힘들고 저희가도 힘드니까 그냥 좀 뭐 어차피 힘든 거 돈이라도 좀 더 벌자 싶어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근데 여기 지금 네. 회사에 계셔야 네. 엄마가 나중에 이름 나고 네. 명예가 날 일이 있어요. 여기요. 지금 인정해주는 거 말고 네. 인정을 해주실 때 그 말이 뭐냐면 엄마 지금 본인의 고객이 있잖아요 엄마 네. 근데 이 회사에 있음으로써 그 고객이 점점 는다고 엄마 더. 아니, 고객은 매일 바뀌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이 있잖아요 엄마 바뀌는 고객도 많이 그 바뀌는 고객이니까 사인이 내 눈에 그렇게 보였겠지 엄마 그죠? 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이제 제가 여기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서류가 보이고 사인하는 게 보인다고.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 채권 업무를 하는데 요 회사로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 나오는데 자꾸 물어봐. 엄마는 마음이 그걸로 가 있어요 벌써. 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이제 일하는 양보다 여기서 이제 내 실력 정도면은 더 이제 그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저는 더 힘들면서 돈을 더 적게 받고 있으니까 갈등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고. 지금은.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하고 엄마를 인정을 해주고 네. 지금 회사에서 엄마의 바라보는 눈빛이 엄마도 느끼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섣불리 행동을 못하는 거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있는 게 맞다고. 맞다고 얘기해도 자꾸 고민을 하고 이게 맞다고 해도 고민을 하고 아니 돈이 많이 차이가 나서 차이는 나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저는 또 이렇게 옮겨 다니고 하는 또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래서 가볍게 옮기는 것도 그렇고 말 넣는 것도 싫고 저는 뭐 누굴 통해서 말 넣는 게 아니고 저는 다이렉트로 전화하거든요. 그 장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동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동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동수는 없어요. 내년에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어요. 이동수가 있으면 있어요 가세요라고 네. 얘기를 했겠죠, 그죠? 네. 근데 없어요. 그 지금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아드님도 네. 응? 네. 자기가 원하고 엄마가 원하는 데 가실 거고 네. 응? 네. 그리고 엄마 같은 네. 경우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올해 사고수는 들어와 있어요. 사고수요? 계단을 다니시는지 요새 네. 계단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죠? 네. 계단을 다니시는지 발목 조심하셔. 네.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헛딘 좀 이렇게 눈이 이제 밤에 다니다 헛딛는 때 제가 깜짝깜짝 한 번씩 놀래거든요. 아 그래 근데 네. 우리 동자 그래서 다 발목 조심하시래. 네. 한번 다치시면 크게 다치신다고. 네. 응? 네. 그리고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나긴 나는데 응?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정말 아이고 그래도 많은 잘 보신대요. 고맙습니다. 아니 올 이 뭐 저는 연초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다니는데 무난한 걸 맞추시는 게 더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굴곡이 뭐 이렇게 뭐 이벤트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탁 넣어오지만. 네. 별 변화 없이 이리 사는 사람들 그냥 내가 왜 지금 카메라 켤 때 뭐라도 어째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죠 내가 예, 그런 게 더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좋은 선생님 만나갖고 저도 예. 애동 제자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예. 아 지금 얼마 안 되신가 보네. 네네. 완전 신발이 저기 있으시겠네. 아무튼 잘 행복하실 것 같고 예. 나중에. 어머님하고 예. 아버님하고 생각하시는 대로 예. 노예도 그렇게 사실 것 같으니까 예. 응? 이혼수 이런 건 없어요. 어쩌면 너무 요즘 싸우고 아이가 이혼수는 없어요. 아니, 의견으로 왜 의견의 조합이 안 되냐면 엄마 응? 아버지 쪽에도 보면 아버지도 자기 줏대가 높은 사람이고 아니 별로 응? 잘난 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야 엄마.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강단이 높은 사람이야. 응?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 왜 줏대가 높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응? 저는 자존심 안 건드리거든요. 응. 근데 자기가 내를 계속 있잖아, 잔소리 있잖아. 응. 그 뭐 많이 설거지를 한번 자기가 했다 이러면 저는 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네. 하고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네. 뭐 우리 집안 일이고 뭘 제가 생색을 내겠어요 응. 그런 일에. 응. 근데 뭘 한 가지 자기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 했다면 생생 다 내고 뭐 칭찬받고 싶은 거지. 여기 있는 거 저기 조금 치워 저기 좀 해줄래 이러면은 뭐 또 엄마 칭찬해줘요. 이렇게 잔소리 아니 늙을수록 이게 아니 이거 엄마 칭찬 안 해주자. 그리고 보면 남자들은 보면요 여기 오시면 손님들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가 되고 예. 여자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남자가 돼요. 그 이제 또 살맞이 살았고 별로 이렇게 뭐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큰 기대도 없거든요. 네. 그냥 뭐 내 거 내가 이때까지 벌어가지고 뭐 살아온 거고. 네. 근데 계속. 근데 두 사람 이혼수는 없습니다. 조상님이 도와줘도 이혼수가 어떻게 있어? 아니 너무 잔소리 심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아, 조금 더 늦게 내 혼자 그냥 좀 테레비 보고. 그럼 또 오면 또 잔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리 앉아있으면 그냥 이리 앉아있는다고 하고 자세 똑바로 안 앉아있고 그 구부정하게 그 노후에 어떻게 되라고 뭐 근데 뭔가를 안 난다면서 근데 여기까지 잔소리 엄마를 보고 옆에 남편분의 자리를 보면 남편분 또 올려보면 칭찬 좀 해줘요. 칭찬이요? 응? 칭찬 해줄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해줘. 그거를 바라는 거야. 그래. 100%예요. 봐봐. 네. 칭찬을 하루에 3, 4번씩 해줘봐요. 100% 틀려져요. 내 말 틀린 거 하면 바쁘 틀리면 나한테 전화해요. 응? 그게 너무 고픈 사람이에요. 아 칭찬이? 응, 칭찬이 너무 고프고 네. 그리고 엄마를 보면 애교가 없잖아요. 네, 애교 없어요. 응? 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애교 남편분은 자기를 바라봐주고 네. 한 번 더 바라봐주고 응? 네. 칭찬을 좀 해주고 네. 응? 내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해도 네. 대화를 하면 엄마가 좀 닿는 형국이 많잖아. 예, 네, 그렇지. 뭐 그 말이 응? 그 말이고 뭐 들어봤지. 그렇지. 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 그 뭘 하는 거 해줘도 어 고마워요. 네.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네. 한 100% 틀려져. 네 알았어. 그래요. 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